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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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완전 갑자기? 문도 열었는데? 모르겠어요. 매우 당황스럽군.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뭐야? 됐다. 갑자기 꺼졌어. 맞아. 저도 얘기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완전 당황했어요. 이번엔 안 그리겠지? 근데 뭐 아까 뭔가 되게 이상했는데 잠깐만. 어? 아닌가? 아니야. 신기하구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튼 네, 예. 그래서 뭔가 먹방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그냥 찬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배고프긴 한데 괜찮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t's okay.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평일에 보니 새롭네요. 맞아요. 아니, 그니까, 제가 보니까, 시간상, 지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잠깐이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사실 오늘도 길게는 못할 수도 있어서, 일단 미리는 말씀드리는 건데, 최대한,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다 할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 그래서, 또 엄청 바빠져가지고, 제가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작업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에, 어쩔 수 없게 시간이 지금밖에 없었습니다.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에이. 그래도, 바쁜데도 봐야죠. 아! 할게 있습니다. 손소독. Yes. Because 중요하기 때문에 손소독을 꼭잘 해야 해요. 오, 이거, 오, 냄새. 오, 신기한 냄새 나는데? 약간 향이 있는 그런 손소독제. 예스. 아, 이거 원래 제 방에 없었던 건데 그 여기 이제 그이문 들어오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뭔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챙겨왔어요. 다시 갖다 놔야지. 다행히 뭐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Yes, it's okay. 건강해야 해. 맞아요. 여러분들 건강해야 해요. 맞네. 맞췄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는 사람들이구나. 아는 사람들. 아는 그거구나. 어쨌든, 네. 오늘 찬이방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같이 한번 보내주셨다. 이거 굳이 필터를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이거 너무 어둡나? 뭐가 더 나아요? 이게 나아요? 아니면 아까 게 나았나? 어우, 너무 어두운데? 아닌가? 뭐가 나아요? This, 아까. 지금 조금 어두워. 좀 어두워. 너무 어두워. 오케이, 오케이. 어두운 걸로. 그러면 제가 다시 걸로 가야 되겠다. 오케이. 그치, 밝은 게 좋은 거잖아. 맞아요. 밝은 걸로 갑시다. 자, 그러면 찬이 방을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Yes, yeah, so welcome to Chinese Room. It's episode 142, and yeah, we are gonna have another great time. The reason why I'm here on a Thursday was because I thought schedule wise, I think right now is the only time that I could do it. So I was like, okay, this might be a little sudden, but I think I have to do it today. And then here I am. So yeah, I don't think
I'll be able to do Chinese Room this week. But we'll see if I can do it next week too, because we got so busy. We have a lot of stuff to do. I have to start making songs again. There's a lot of stuff that I have to do. So yeah, if you can understand, thank you very much. Okay. 자 그럼 바로 갑시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 떴네요. 이걸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아직 못 봐가지고 진짜 진짜 조금 전에 뜬 거구나. 우리 리노의 브이로그가 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5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잠시만요. 일단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5분밖에 안 되구나. 5분이면 뭐 충분하잖아요. 그쵸?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찬이의 방의 첫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Let's go. 너의 브이로그. 아, 귀여워. 이건 고화질로 봐야지. 자, 가볼게요. Let's go. 너의 브이로그. 잠깐만. 이프 엘링턴. 아, 이거 그때구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야, 저기 각 잡고 브이로그 찍으려고 하니까 뭐가 없네. 그래, 브이로그는 말 없이 하는 거야. 아이, 이번 컨셉을 어떻게 잡아보지? 이번 브이로그 컨셉, 이번 브이로그 컨셉. 요리! 일단 용복이 비프 웰링턴 해주기가 이번 메인 그거니까. 좋다! 어떡하지? 아니야, 그 전에 일단 마트를 다녀올 거예요. 오늘 장 봐야 되거든요. 뭐 사야 되냐면 안심, 버섯, 햄, 샬롯, 밤, 페스츄리 생지. 맞다, 페스츄리 생지.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우유, 생크림. 뭐 그렇게만 있으면 되겠다. 나머지는 다 사놔 가지고. 아, 계란도 사야 돼. 오, 계란 까먹을 뻔했어. 계란. 맞아요. 계란 엄청 맛있어요. 그럼 저는 끝나면 마트에 다녀올게요. 양송스. 갔다 왔구나. 밤. 샬롯. 아. 뭐야, 햄. 햄. 좋아. 이렇게는 되지 뭐. 나도 이 친구 처음 써보는데 뭘 닦아야겠지? 믹서기인가? 믹서기겠지. 믹서기겠지. 되게 평화롭다. 선이 짧으니까. 이거 귀찮은데? 딴 게 좀더 이쁘긴 하다. 안 좋겠거든. 야, 왜 이렇게 배를 좀 튕겨 볼까? 왜 이렇게 뿌예? 분위기 좋네. 미쳤잖아.
벌써 한 거구나. 미쳤다. 우와. 와. 미쳤잖아, 미쳤잖아. 어, 이건 진짜 레전드다. 그 색깔이 딱 맞네. 인정. 딱 핑크고 빨갛게 나오진 않고. 아. 와, 진짜. 와. 아, 진짜 오래 걸렸을 것 같아. 맞아. 1시부터 지금 4시니까.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다. 어, 뭐야, 이게 끝이구나. 와. 아마 그, 이거 바로 다음에 제가 왔을 거예요. 제가 와서 이제 같이 합류해서 먹었을 거예요. 맛있게. 근데 진짜,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아,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어떡하지? 밥 먹을까? 찬이 오늘 무조건 먹방 해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사실 준비해 왔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짠. 짜라짜라짜란 짜란. 오늘 찬이의 방 최초로 먹방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예. 맞아요.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되나? 서프라이즈 같긴 하다. 원래 사실 그냥 여기다 두고 먹으려 했는데, 근데 먹방 할 거면은 뭔가 진짜로 먹방 느낌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약간 이런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되게 그냥 막 만든 세팅이긴 한데 뭐 괜찮다면 일단 좀 더 밝아야 될 것 같아서. 어우, 너무 밝나? 너무 밝다. 내가 좋아하는 조명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 혹시 몰라. 장갑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장갑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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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오늘 메뉴가 뭐냐? 오늘의 메뉴는 제가 오랜만에 뭔가 그 마라 맛을 먹고 싶어서 제가 화끈하게 마라 샹궈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찜닭은 아니에요. 아니요, 마라탕은 아니고요. 마라샹궈. 제가 마라샹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차라 안 매워? 맞아요. 저는 이게 신기하게 엄청 신기한 게 전 매운 거 진짜 잘 못 먹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지만 마라 매운 거는 또 괜찮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라 매운 거는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물론 제일 순한 맛이긴 한데 어쨌든 네, 저는 마라가 괜찮아요. 장갑은 왜? 아, 그냥 하면 좋으니까. 네.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2인분이야 3인분이야? 저는 사실 1인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포장은 또 두 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 양이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뭔가 긴장이 되는데? 아니, 제가 왜냐면 이런 먹방 느낌을 찬이방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긴장하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한번
잠깐만. I need a tissue.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멤버들이나 아니면 옛날 연습생 때 식당 가면 기본 그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막내였으니까 물부터 따르고 그치고 형들 물 마셔야 될까요? 물부터 따르고 그리고 수저 숟가락 그리고 휴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얹혀서 그런 세팅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냐? 저희는 막내였기 때문에 항상 막내였기 때문에 그걸 했었고 그리고 약간 그게 너무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막내가 아니어도 제가 그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네 그런 게 있어요. 수저 깔기 예스 맞아요. 맞아요. 세팅 담당이었어요. 막내 세팅. 그땐 그랬지.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나나. 우와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오, 이거 비주얼 괜찮은데?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밥. 아 근데 이게 양이 아 이 비율이 약간 조금 적은데 밥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일단 최대한 제가 맛있게는 먹어볼 텐데 다는 못 먹어도 왜냐면 그쵸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노래도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를 이 정도 괜찮겠지. 아 이거 되게 부끄럽다. 제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제가 사실 이렇게 먹방 하는 건 처음이어서 건두부 너무 좋지. 그리고 이 고기는 제가 일부러 양고기로 했어요. 왜냐? 저희는 고기 중에 양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양고기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겠는데? 안 돼. 일단 밥부터 먹어야 돼. 탄수화물 주나? 배가 벌써 오 마이 갓. 엄청 꼬룩꼬룩거리고 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먹방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단 말이지. 여러분들은 오늘 뭐 먹었어요? What did everyone eat today? 오, 고기 먹은 사람들이 있네요. 밥, 나이스. 샌드위치, 나이스. 샐러드. 오, 되게 건강하게 먹고 있구나. 삼겹살. 삼겹살 맛있겠다. 오, 어묵탕. 와우. 오리고기. 와, 오리고기 좋지. 아, 오리고기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지. 계란말이 나이스.
소고기 뭇국. 아, 소고기 뭇국 진짜 맛있죠. 소고기 뭇국은 그 있잖아요, 약간 그 촬영장이나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밥차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밥차 날에 소고기 뭇국이 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소고기 뭇국 진짜 맛있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슬슬 넘어가 봅시다. 제가 또 찬이의 방인 만큼 제가 또 오늘 제가 이것저것 노래들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는, 키보드가 안 보이네. 하! 이야! 요! 요거구나. 에? 아, 이 노래 맞구나. 자, 그러면 우리 찬이가 추천하는 오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갑시다. Let's go. 노래는 우리 쏘미 쏘미 쏘미의 애니멀이었습니다. 이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그 시상식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무대를 봤었던 것 같아서 그때도 쏘미 잠깐 봤었어가지고 되게 반가웠었어요. 아무튼 우리 존 쏘미의 애니멀이었습니다. 굿송 굿송 굿송, 좋은 노래입니다. 아, 근데 와, 왜 이거, 와, 얘 밥이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안 매워요.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설마 제가 이 정도로 맵겠어요? 순한 맛인데?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와, 전 진짜 맵찔인가 봐요. 제가 볼 땐 우리 스테이는 매운 거 잘 먹을 것 같아. 한번 볼까?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중 매운 거 잘 먹는 사람 있는지 한번 손 보여줘요. 손. Show me your hand if you're really good at eating spicy food. 한번 봅시다. 오, 매운 거 잘 못 먹구나. 어우, 짱 잘 먹는 사람도 있구나. 손. 손. 어우, 잘 먹는 사람 많네. 와, 마라탕 4단계? 저 어떻게 먹어? 어, 옛날엔 잘 먹었는데 이제 맵찔이가 됐다. 그럴 수도 있지. 어? 생각보다 많네? 어? 뭐야?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 많구나. 그래도 찬이보단 잘 먹을 듯? 인정. 저 진짜 못 먹어요. 와, 매운 거 진짜 진짜 못 먹어요. 예를 들어 가끔씩 진짜 가끔씩 김치도 엄청 매울 때가 있어요. 네. 김치랑 그리고 떡볶이도 웬만하면 거의 다 엄청 매워요. 어, 저보다 못 먹는다고요? 말도 안 돼. 에, 말도 안 돼. 못 먹는 사람은 발 들면 될까? 네. 저 못 먹어요. 발! 아, 근데 노래 되게 좋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찬아, 맞아.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맞아요. 1월 26일. 그치. 아직, 그치. 시간이 이상해요. 네, 1월 26일이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라는 그런 기념일을, 그날에 막 쉬어요. 어, 오랜만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사장님에서 뭐 하면서 지냈어? 저는 뭐 버블러도 아마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막 그런 만화 같은 거 많이 보고 작업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챙겨봤던 것 같아요. 영화도 챙겨보고 그리고 예. 네. 드라마도 한번 약간 챙겨볼까 했는데 역시나 약간 드라마를 그런 거 생각보다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찬, your food's gonna get cold. No, it's okay. Still tastes good. Yes. 찬, you should watch Euphoria. Euphoria? What's Euphoria? Euphoria. 드라마인가? Is it a drama? Oh, it is a drama. It's a TV series. Oh, Zendaya comes out in it. Oh, it's 18 plus. Well, I am an adult. We'll see if I can. We'll see what it's like. We'll see. Probably won't be able to see it, but we'll see if I have the time. But thank you for the recommendation.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know the song called Euphoria. It's a very good song. Euphoria. Mm-hmm. 잠깐, 두 번째 TMI 도대체 뭐였어? 뭐였지?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기억나지 않을까? 보자. 엄청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있었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처음부터 TMI가 뭐였죠? 내용 같은 거 따로 찾을 수 없겠지? 아! 다시 밑으로 갔어. 아니야, 우리 스테인이 기억할 거야. 첫 번째 TMI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반지. 제가 반지 못 끼는 거. 두 번째 TMI가
맞아요. 두 번째 TMI가 뭐였지? 그거일 수도 있고, 제가 그, 아마 옛날에도 설명했을 것 같은데, 보통 막, 뭐냐, 막, 옷차림 보면요. 바지를 막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 그것도 되게 불편해해요. 그, 아마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호주에서 학교 다녔을 때, 호주는 그 교복, 규칙이 되게, 세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막 구두도 교복이고, 신발도 검은색 구두 외에는 못 신고, 그리고, 셔츠를 바지 안에 넣는 게 교복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물론 그거를 엄청 엄청 불편해 했었었는데, 옛날부터, 지금도 사실 조금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옷의 재질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라 해야지? 뭔가 셔츠가 되게 크거나 약간 그러면 뭔가 넣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뭔가 그 약간 그런 부드러운 시원한 그런 맨들맨들한 재질이면은 뭔가 넣어도 괜찮고 약간 그런 느낌? 오, 몰랐구나. 맞아요. 아,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맞아요. 약간 뭔가 그 답답하고 숨 막히고 약간 좀 더운 약간 그런 느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은 또 넣어서 입을 때도 있고. 왜냐면 또 보기에는 또 좋으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찬이의 두 번째. TMI였습니다. 안 맵다니까. 아니야, 안 매워. 이게 뭐가 매워. 어우. 자, 그러면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래는, 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우와, 이야, 리라리라, 으자, 으이. 아, 잘못 히어 어아 잘못 적었다. 히야 됐다. 제가 찾은 노래가 있는데요,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찾으려 하는데, 이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I think this is it. Yeah. 네.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스피커였어요, 스피커. 아니, 스피커래. 헤드폰. 아, 오늘 말을 좀 못하네, 찬이. 아, 어떻게 된 거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다음 노래 틀어드릴게요. 자, 바로 갑시다. Let's go! 치킨.
듯이 내게는 희다린 유래는 가지 꼭꼭 샀으니까 온 스테이지 사스가 칸놈 보사트는 꼬리야 아리테 희도가 아약하리다 어울려 본나이 가샤로 이곳 사사기를 겨우니 뭐가 우도를 뮤직 도겨운 구스 마사지 사기다스 모노 엘보디 진단 마주가이 능효 아세고 김모지 유끄리 기미로 떼어 기대 토비다스 몸도는 거둬도 몸도는 거둬도 걔는 말해봐 내봐 지나간 일에 네, 방금 들은 노래는 키링지의 Almond Eyes였습니다. Featuring 어, 신사 Darkness였습니다. I know, it's like a really funky song. 뭔가 그런 funky한 느낌도 있고 되게 듣기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Yeah!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구만. 더 먹어야지. 네, 확실히 이게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은 게 이게 계속 대화도 하면서 먹기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심지어 노래도 듣고 막 그러다 하니까 이게 은근 되게 어렵네요. 다시는 할 수 있을까라는 또 나중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어, 찬이 그럼 구두보단 운동화 좋아하겠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왔을 때 그게 제일 신기했었어요. 그 물론 교복 입는 거는 물론 호주도 그랬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신발이 구두가 아닌 운동화다 이게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와 그럼 나도 진짜 그냥 편한 신발 신고 다니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되게 설렜었던 것 같아요. 학교 처음 다녔을 때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먹자. 알았어요. 고마워요. 찬이 교복 사진 보고 싶어? 아 옛날에 폰이 있었었는데 제가 삭제했나봐요. 나중에 그 아 원래 그거 하고 싶었는데 승민이랑 교복 입고 이제 그 브이라이브 하는 거 근데 승민이가 그 아마 계속 못 챙겨와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저는 음료수는 없어? 맞아요 음료수는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탄산이나 뭐 그런 거 안 마셔서 지금 그냥 물 챙겨왔어요 우와라 맛있구만 와 벌써 시간이 꽤 지나갔네 Chan, you're a flop Hey, I'm actually pretty good at belly flops I managed to go to a pool and then Because sometimes we like just mess around and do You know the bums where you go You jump and you go hop And then you make like a big splash Yeah, I used to do that a lot And then sometimes I do belly flops too But then that would like hurt my stomach But yeah, if I eat this much, I could do a pretty good belly flop. Yeah. So Chan's pretty good at belly flops. Yeah. Flop, flop, flop. Changbin raps offbeat? No. Oh, I actually,
I think some people, I think I did see this. I think some people are confused about how Chunbin raps, but I actually saw a video of someone deciphering it really, really well. And I think it was our Mama performance where we did the Hey Monster performance. Chunbin's rap is actually really, really unique. And I think people just got kind of confused because Chunbin has a way of writing his rhythm, right? And it's kind of, he plays around with the rhythm a lot. And then at the very, very last part, he goes, and then that part is just really, really, I mean, it goes inside the bar, but then he really, how do I explain? He dissected it really, really shortly into a very, very unique way. So I think maybe people thought that was just, it was a bit too unique for them, so maybe that could be the reason why it felt offbeat. But no, it wasn't offbeat, and it was deliberate. So yeah, Chunbin is one of the best rappers that I've ever met, and very good at writing songs too. Same as Han. Proud to have them in Three Racha. Chua, 자 그러면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제가 이 노래 좀 더 팔리 아 오늘 진짜 이렇게 말을 못 했잖아 팔리가 아니잖아 빨리 제가 이 노래를 아 매워서 그런가 봐요 네, 제가 이 노래를 빨리 드리고 싶었는데 못 틀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쉬웠지만 이번 기회로 제가 틀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이 방의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Who are you? My G, but I like to fight you. 난 깨달아 someone else in mind. 너란 꿈을 꿔. I feel like I'm not myself again at a fall. Oh, would you pick me up off from the ground, the dust off? 도대체 난 어디에 떨어진 기분 from top of the stairs? 그 이른 날에 do you even care? 난 잘하고 있어. 아직 너만 몰라 반박하고 있어. 널 위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 그저 사랑이란 짙은 허상 속에 빠져있지 않게. You're gonna say what I think, go ahead and say it already. Bam Bam Bammy, Bam Bam의 Who Are You featuring 슬기 선배님이었습니다. 오, 노래가 좋네. Actually, got to hear a snippet of the song before it came out, but I was like, oh, this is a really good song. 근데 지금 완전 완성된 음원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이도 나름 그 노래할 때 그 목소리가 되게 좋게 들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약간 데미가 노래 부를 때 특히나 약간 뭔가 되게 감미롭게 부를 때 뭔가 그 옛날 생각도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월말 평가 볼 때 항상 서로서로 노래하는 모습들 이제 본단 말이에요. 네, 데미 노래하는 것도 챙겨봤었어가지고 기분이 묘하네요.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Bam Bam의 Who Are You featuring 슬기 선배님 of Red Velvet였습니다. Yeah. 하지만 이 노래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 노래도 틀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준비해왔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도 틀어드릴게요. Let's go! 슬로우모였습니다. 아 이거 챌린지 제가 땄었는데 아 잠시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뱀, I tried. I could have done better, but I tried. But anyway,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뱀뱀의 슬로우모였습니다. 아, 이 노래 좀 더 일찍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이라도 better late than never.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챙겨왔습니다. Yes. 좋아요. 이제 벌써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밥은 제가 나중에 맛있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어렵다. 완전 각 잡고 먹으면은 시간 안에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제가 이거 끝나고 꼭 챙겨 먹고 열심히 작업할게요. 말하자고 아까랑 양이 똑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그 다른 맞아요, 많이 못 먹었어요. 끝나고 많이 먹을게요. 박스가 두 개였구나. 아니요, 이게 네 맞아요.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네, 박스 두 개에다가 그냥 마지막 한 박스. 아, 어려워. 약간 생각보다 그 각이 안 나와가지고 은근 어려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빨리 시간이 없으니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노래 또 두 개 남았거든요. 빨리 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다. 네, 제 찬이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다음 노래 넘어가 볼게요. 오, 너무 큰데. Let's go.
신기했다. 네, 방금 들은 노래는 리사 센파이의 No Catch the Moment이었습니다. 사실 옛날에도 리사 분의 이제 노래 틀어드린 적 있었는데 에피소드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리사 분의 이제 그런 곡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노래도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뭔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노래는 리사 센파이의 Catch the Moment였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되게 약간 신나는 노래. 저는 일본어 잘하잖아. 저요? 아 일본어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은데 아직 좀 많이 부족한 느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약간 많이 잊어버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스테이도 일본어 하는 스테이도 많구나. 자기소개? 너무 부끄러운데 갑자기. Hi, konnichiwa. Stray Kids no leader Bang-chan desu. Hi. Hazukashi desu. Good. Tata. (웃음) 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노래로 넘어가기 전에 좀 더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노래는 또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아는 사람한테 추천을 받은 곡인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Yes. Yeah, 맞아요.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어 더 해줘. 이야, 이야다 데스. 제이팝 노래 좋은 거 많아. 맞아요. 아, 제 최근에 제가 약간 되게 많이 찾아보게 된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노래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지막 노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였는데 제가 틀어드릴게요. 꼭 요아소비 노래 진짜 좋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테이도 일본어 노래 되게 많이 알구나. 신기하다. 차나 히카루 우타야 노래도 새로 나왔어. 맞아요. 그거는 저는 꼭 네, 그 앨범이 나왔길래 앨범 꼭 찾아 들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Face My Fears 여러분들한테 틀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그 새로 나온 앨범에도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노래들도 100%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 한번 쫙 들어보려고요. 차나 차 살 생각 있어? 차요? 차? 차는 제가 좀 약간 좀 불안하지 않은 위치에 있을 때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차요? 차는 살 생각 아예 없는 것 같은데 물론 호주에서부터 따온 면허증이 있는데 차 살 생각은 네 아예 없습니다. 네, 네 딱히 네, 아예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드림카는 있을 거 아니에요. 드림카요?
드림카? 드림카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없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어렸을 때 막 그런 막 스포츠카를 되게 약간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차에 대한, 차라는 그 단어 자체에 좀 아예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Yep. 찬이 방 너무 예뻤어. 어,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엄청 부끄러웠는데 보여주기. 근데 또 뭔가 보여주고 다들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좋아해 줘서 그런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방에서 뭔가 그 약간 나긋나긋한 느낌, 그런 아늑한 느낌으로 한번 찬이 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흠. Did money change your room? No. 나 그 사람, I think the reason why I could decorate it so much was because, you know, it's my own room. But then before then, because I had to share the room with, you know, Changbin and Felix, I can't just, you know, decorate it however I want, because, you know, I'm sharing the space. So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I could, you know, comfortably decorate it however I want it, because, you know, it's my own room. So I put in a lot of lights, put on a TV, put my bed to that way, and yeah, I think this and that, it was very very comfortable for me to decorate because I had my own space. So yeah, I think that was the reason why I could change it. But yeah, all good. Before then, because yeah, with the share it with three people, and I was a top bunk as well, and yeah, so that's why it was a big difference to then and now. Yeah. Okay, 자 그러면 얼른 이제 마지막 노래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얼른 작업을 해야 해서 마지막 노래는 진짜 좋은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아 저 이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찬이의 방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空に아る何かを見つめていたら、それは星だって君が教えてくれた。まるでそれは僕らみたいに寄り添ってる。それを泣いたり笑ったり繋いでゆく。何十回何百回ぶつかり合って。 베테르기우스였습니다. How do I say this in English? Betelgeuse?
Betelgeuse? I think it's a name of a star, actually. I actually sort of searched this up because I was so curious. But yeah, I think it's the name of a star that people thought was gonna explode, I think. Because it was like darkening, apparently. But I think that wasn't the fact, but yeah, it's the name of a star. And the song is by Yuri with two U's. And I think it's a really, really good song. 정말 너무나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친구한테 진짜 받은 노래인데 이 노래 모지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처음 들어봤냐? 이제 저희가 그 라이브 하는 그 일본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 The First Take이라고 거기서 이제 저희 거 보다가 이제 밑에 이제 추천 창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이렇게 딱 눌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라이브도 너무 잘하시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약간 그 뭔가 되게 취향저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노래로 준비해왔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네, 오늘 찬이의 방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이 좀 네, 이번 주 말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찾아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Yeah, so that'll be it for today. I mean, I would have done it, you know, probably at the end of this week, but schedule-wise, I didn't think I'd have any time. So I guess I think this was the only way I could check in, and yeah, I mean, because you guys are so understanding, so I want to thank you for that, and yeah, apologies for coming so early, but yeah, thank you for tuning in and having a great time with me. 오늘도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고 저는 이제 맞아 밥을 다 먹고 할 거 얼른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big hug. Yes. 여러분 이번 주 마무리 잘 하고 저 다음 주에도 꼭 찾아올게요.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안녕.